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! 부얼음 너구리 채널 깜짝 이벤트 중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기프트카드 10만원권을 다섯 분에게 드립니다! 그리고 지금 상대방이 전원이 좀 많이 불리고 있긴 한... 어? 아니... 중소배드 드려! 금소배드 초피쌓기가 출시되었습니다! 오마이갓! 여러분들에게 금배 초피쌓기 구경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자 바로 한번 질러보도록! 하면 좋겠지만 티켓이 없어요. 근데 오늘 나 사연이 좀 있어. 나 이번 달 카드 한도가 초과돼서 지를 수 있는 금액 0이에요. 근데 그냥 빵원. 아니 그 나도 좀 억울한 게 나 그냥 우리 형들 좀비 대리뽑기 좀 해주고 나야 1등 좀 하려고 했던 뿐인데 아 이 모든 것이 이 마지막 유튜브 가을 위한 설계였다면? 이렇게 돼버렸어. 물에 밥 말아 먹어야 한다는 농담 반 진담 반 얘기가 그냥 빼박 진담이 되어버렸습니다. 저는 9월 한 달간은 헝그리 정신으로 방송할 거예요. 내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영상 이미 구해놓은 거 아니야. 그 전에 우리 또 금배형 초피싸기 한번 보고 갈까요? 짜잔. 자, 이 멋있는 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대전에서 만나보도록 합시다. 렛츠고. 자 지금 보면 서로 금속배트에 뭐 구동기사 보물낀 그런 좀 어떻게 좀 마이너한데 비슷비슷한 조합이라고 해야 할까요? 자 그래서 왼쪽은 번견맨 오른쪽도 번견맨 들고 있죠? 확실히 멍멍이가 뭐 괜찮은가 봅니다. 인정합니다. 자 아무튼 해주고 딱 돼! 자 금명 스킬 초피세기 회전! 회오리! 오타구나! 자 3명을 암살하면 좋겠지만 일단 우리 그 제노스만 암살. 자 그리고 상대는 자 바쿠샤 깎고 그리고 자, 저기 목말 그냥 따필 날려버려. 저 불구 리소스 방종이지? 여기는 우리 또 피사기 추격 알잖아. 다 알잖아 우리. 어 근데 가드만 카운트 반사델로 구동사 죽어버렸습니다. 이럴 수가. 여기 제노스도 사망. 야야야. 아 저 방어 이게 뭐야? 잠시만. 그래도 카운트가 우리 또 각성 2렙인가 봐요. 일단 부활은 했어. 아니 여보세요? 아 잠깐 그 아까 상대방 4명 있지 않았어? 아 그래서 자자자 아니 지금 뭐야 이거 여기 지금 길바닥에 놓으시면 안 돼요. 아니 손님 아 손님 집에 가서 주무시라고. 아니 이럴 수도록 뭐 하는 거야 지금 두 명이서. 아니 지금 취급 두 명이 난리 났습니다 아주. 아니 뭐야 이거. 자 이번에도 지금 금배 두 명을 낀 조합인데 자 이번에는 상대방이 아 우리 또 서로 봄을 배냈어요. 자 이번에는 심해왕의 멍멍이 그리고 또 여긴 멍멍이가 오히려 벤을 된 거였죠 그치.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 또 겨루로 핵심이니까 보펀맨의 우리 또 금배왕으로 가져왔는데 아 역시나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지금 금배왕이 진짜 개사긴 합니다. 핑률이 매우 한률 뚫고 있습니다. 자 우리 겨루기로 마찬가지로 우리 겨루기로 살키워서 버티는 거 아니야. 저기 뒤에 있는 쫄딱 두 명이 사기라는 거 절대 잊지 말기. 나가! 하지만 보펀맨을 초피사기라면은 같은 살키를 뚫어볼 수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돼. 어 이거 근데 상대방 지금 왼쪽이 다크메트로 안 죽어서 이거 좀 큰 것 같은데? 그치? 자 근데 안 쓰러 쓰지? 나하! 보호파이들로 3단 다 죽게 1보시죠. 아 하지만 아직 다 멀쩡합니다. 아 결혼은 그래도 사망 괜찮겠습니다. 자 이번에 금메톤 자 평타 한번 볼까? 와 이거 진짜 너무 센 거 아닙니까? 아 이거 보면 사람 반 죽여놓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상대방이 전원이 좀 많이 불리고 있긴 한 아니 아까 5명 있었는데 지금 이분이 뭘 하는 거예요? 아니 미친 녀석아! 아 지금 5명 있었다고! 그걸 지금 아 죽은 놈 일어나가지고 다 죽이는 게 말이 되는 거야? 아니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! 이런 서클! 아니 아 여보세요. 자 하지만 그 왼쪽 형 당황했겠지만 어쨌든 그 금배를 먼저 두 번 눕게 했기 때문에 가볍게 승리. 자 그럼 그래가지고 우리 금속 배트 형 아 도대체 이 녀석이 아니 무슨 미친 짓을 한 건지 지금 이해가 안 될 텐데 자 여러분 두 친구 모두 다 내가 봤을 때 초필살기 그리고 각성 패시브를 2렙까지 올려놓은 것 같아요. 금배형의 업그레이드된 스킬은 다음과 같은데요. 자 여러분 이거는 초필 따로 각성 패시브 따로 봐야 돼요. 원래 초필살기가 메인 타겟하고 생명력이 가장 낮은 적 2를 추격하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3명으로 추격됩니다. 초필살기로 업그레이드한 말이죠. 이뿐만 아니라 데미지도 뻥튀기 되는데 자 원래 공격력 120%였던 거 150% 늘어나고요. 그래도 차지 데미지 380%였던 거 420% 늘어납니다. 자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아니 이래서 매추격 시 자신 최대 체력의 12%를 회복한다는 거. 자 여러분 그리고 아까 판 자세히 보시면은 금배가 서로 일어나면서 계속 때릴 때 체력이 거의 만피가 꽤 찬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. 그게 바로 초필살기 덕분이라는 거 잊으면 안 되기.
악성 패시브는 이것보다 더한데요. 자, 1렙 가속 패시브를 2렙으로 강화시키면은, 자, 우리 재생을 하는 것도 같아. 근데 최대 체력이 40%에서 70%로 오버하라고요. 심지어 최대 3번에서 4번까지 전투를 벌일 수 있습니다. 이런 미친. 이 가속 패시브의 핵심은 맨 마지막에 있어요. 재생이 발동된 뒤 생명력이 가장 낮은 적을 한 번에서 3번으로 연속 추격한다는 거. 아까 그 너치 녀석이 지 혼자 일어나서 5명 다 딴 거, 그것이 바로 이 각성 패시브의 힘 덕분이었다는 거. 어? 근데 그거 항상 우리 또 전통이 있었잖아요. 매달 신캐가 나오면은 그 전달 신캐보다 훨씬 더 강하다. 아니 이거보다 더센게 나올 수 있는 건가?